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장애계 단체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 등을 주제로 제2차 기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솔리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장애계 단체의 정체성과 역할 정립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지장협은 토론회를 통해 장애계 단체의 역할 정립과 지장협의 미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토론자들은 지장협이 모든 장애계 단체를 수용할 수 있는 연대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토론자들은 장애계 단체 중 가장 큰 조직인 지장협이 당사자로서 제도나 사회 환경에 앞서 나가는 대안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장애계 단체의 동방성장을 위해서는 전국의 지역 조직을 가지고 있는 지장협이 다른 장애계 단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장애계 단체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장협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토론회뿐만 아니라 30년사 발간, 30주년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림입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기기인 보장구. 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제5회 장애인 보장구 수리 기능 대회가 열렸습니다. 김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능숙하게 볼트를 조이고 정확하게 너트를 끼워 넣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손길에서는 진지함이 묻어나오고 심사위원은 엄중한 평가를 시작합니다. 성동구에서 열린 제5회 장애인 보장구 수리 기능 대회입니다. 전국 20명의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력을 겨룬 이날 대회에서는 박종혁 씨가 명예의 금상을 차지했습니다. 1등을 해서 뭐 상당히 기분 좋고요. 좀 더 많은 서로 정보 공유와 뭐 같이 여러 시간에서 친목 도모 겸 하면서 서로의 기술을 뽐낼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성동구청은 더 많은 참가를 부탁하며 다음 대회를 약속했습니다. 오늘 20분께서 선수로 출전하셨는데 전국에서 왔습니다. 각지에서. 그런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려면 더 많은 팀이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을 통해 더 홍보를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큰 규모로 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수리기술자 양성과 장애인 직업 고용을 위해 마련된 보장구 수리기능대회. 당당히 수리기술자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그들의 도전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김한겸입니다. 한국의 15살에서 39살 사이의 청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전라남도의 청년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민선 6기 도청 목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청년 일자리 창출, 교육, 정주 여건 개선 등의 대책을 추진해 지난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문제는 15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 인구의 계속되는 감소세입니다. 민선 6기 이후 전남의 전체 인구는 1,300명이 줄었는데 청년층은 10배인 1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40년 전남에는 297개 읍면 가운데 33%가, 2040년 이후에는 81%가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국가의 기본정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남 도라기 위해서 인구정책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가야 되죠. 특히 전남도가 인구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청년 인구도 13,000명이 빠져나갔습니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정책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전남도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됩니다. 특히 이런 인구절벽, 청년 인구 순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TF 등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정책과 활동을 펼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청년 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된 곳은 22개 시군 중 5곳에 그치는 등 전남도의 청년 정책 의지와 시군의 대응은 온도 차이가 큰 실정입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의 대학생들이 대학 축제 기간 동안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른 대학가의 변화된 모습을 함께 만나보시죠. 황현희 기자입니다. 국내 대학교의 축제가 한창인 시기입니다. 대학 축제하면 술과 문화 공연이 주축이 돼 젊음을 만끽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러한 대학 축제 기간 중
부산 경남 지역 대학생들이 술판으로 흥청망청했던 기존 축제 이미지 바꾸기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대학 축제에 기부와 봉사활동을 연계, 한층 성숙한 모습의 대학가를 만들겠다고 해 눈길을 끕니다. 경남에 있는 진주교육대학교에서는 대학 축제 기간 중 기부받은 무궁화를 나눠주며 성금을 모금해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학교의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산에 있는 동의과학대학 총학생회에서는 이번 축제 학생들이 기부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즐길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 동의과학대학교 축제를 통한 모든 수익금들은 재학생들을 위한 복지 사업, 그리고 대학교 인근 주변에 있는 독거노인분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불우한 이웃 분들을 돕기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지역 대학교 학생들만 즐기는 획일적인 축제에서 벗어나 지역에 있는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함께하는 대학 축제 문화가 더욱 자리 잡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지TV 뉴스 황현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가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을 찾아 문화예술 큰잔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명화 기자입니다. 흥겨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자 참석자들이 무대 위로 나와 흥겹게 춤을 춥니다. 사람들의 함성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은 서울시립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는 복지관에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큰잔치를 열고 복지관 이용인들과 시민들에게 즐거운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김진우와 길정화, 영등포문화원 민속예술단의 국악공연, 복지관 이용인들의 장기자랑 등이 진행됐습니다. 이에 앞서 복지관 이용권 관장은 관객들에게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멋진 그 공연을 보시면서 행복한 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했으며 복지TV, 장애인신문, 웰페어뉴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협력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명화입니다. 경상북도가 제37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경북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북시각장애인복지대회에서는 경상북도 각 시군 시각장애인과 보호자 등 약 2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유공자 표창과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복지대회에서는 흰지팡이 헌장 낭독과 체육 행사 등이 펼쳐졌습니다. 한편 흰지팡이의 날은 지난 1980년부터 시작돼 매년 10월 15일 세계 각국에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활 형편 등의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장애인 부부들, 이 경북 안동에서 경상북도 장애인재활협회가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가졌습니다. 경상북도 장애인재활협회는 제21회 경상북도 장애인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협회는 지난 1996년부터 생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92쌍의 부부들에게 결혼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편 협회는 올해는 5쌍의 부부들에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전라남도 지체장애인협회가 전남 한마음 대축제와 합동 결혼식을 열었습니다. 국차영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10시 30분 진도군 실내체육관에서 제25회 전남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 및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전남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각급 기관단체장, 장애인, 자원봉사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축하 공연, 장기자랑 등 문화예술 행사를 가졌습니다.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함께 진행된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했던 장애인 동거부부들을 위해 이건희 한국지체장애인 부회장의 주례로 뜻깊은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19쌍의 동거 부부들은 사회의 따뜻한 온정에 감사하다며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복지TV 뉴스 국차영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사회공헌사업인 민들레카가
오는 12월부터 신규 취약계층 여행 지원 프로그램인 민들레 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들레 버스는 일반 전세 버스와 휠체어 특정 버스의 무상 대여를 통해 이용자가 많은 사회복지기관의 원활한 외부 활동을 돕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시작하는 서비스입니다. 경기도 고양시가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보라데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고양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고양시가 폭력 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노인의 창원시 진해지회가 제20회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노인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한편 안상수 창원시장은 창원시를 보다 더 노후가 행복한 1등 복지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속가능 발전 그리고 전통과 문화라는 주제로 제18회 지속가능 발전 전국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대회에서는 명사들의 초청 강연과 지역 전통문화에 대한 전시 등의 행사도 함께 운영됐습니다. 한편 김관영 도지사는 경상북도가 지속가능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양평군이 양평군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양평군은 이번 장애인체육회 출범으로 양평군의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건전한 여가를 즐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항시에서 포항시민과 지역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16 행복한 가게 나눔장터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눔장터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고 교환해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기부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항시 북구 양학동의 양학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양학동민 복지회관이 개관했습니다. 지난 3월 착공에 들어가 9월에 준공한 복지회관은 앞으로 양학동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지역사회보장체협의체가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어르신 50명과 함께 가을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이번 나들이는 고국이지만 낯설고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한인 어르신들이 정을 붙이고 주민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습니다. 10월부터 시작된 독감 예방접종.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접종 전에 주치의와 만나 몸 상태와 복용 약 등을 확인한 후 접종 시기 등을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오늘 건강해지는 팁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 알아봅니다. 65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 임신부, 영유아는 독감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입니다. 독감에 걸리면 합병증 위험이 커 접종이 우선적으로 권장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접종에 앞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이나 폐, 간, 콩팥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주치의와 만나 현재 몸 상태와 평소 복용 약물 등을 확인하고 접종 시기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복용하는 약제에 따라서는 백신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면역 억제제가 있기 때문에 처방을 받는 그 담당 임상과 선생님과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접종 시기를 이 면역 억제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시기로 조절을 해서 감기에 걸리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접종하면 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 전 건강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계란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과거 독감 예방접종 후 심한 과민 반응을 보인 적이 있으면 독감 예방접종을 피해야 합니다. 또 예방접종 후에는 30분 정도 접종한 의료기관에 머무르며 이상 반응이 있는지 관찰해야 하고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 지역 산들의 단풍이 절정기에 접어들었는데요. 특히 올해는 일찍 찾아온 추위로 다른 해보다 단풍이 고운 색을 뽐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에서 아름다운 단풍을 맞이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